오늘은 포스코 그룹 채용 준비하는 분들 자소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러닝놀이터의 최지현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포스코 그룹에서 상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총 3개의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에서는요,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는 채용 연계형으로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소서 항목이 하나 제시가 됐는데요. 당사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선택 이유, 그리고 관련 경험과 역량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는 하나의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2분 이내에 인재상과 관련된 자유 영상을 업로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원 동기는 이따가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라서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자소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일단 자기소개서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살펴주시죠. 네, 우선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자소서 항목을 보시면요, 간략하게 우리 또 밑줄 그으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1번에 보시면은 회사 선택 기준에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원 동기를 말하죠. 아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따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은 직무의 밑줄, 그리고 역량의 밑줄 그어주시고요. 우리가 지원 분야에서 얼마나 지원 역량을, 직무 역량을 보유했는지 보여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네, 3번은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극복한 과정의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요거는 얼마나 어려웠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네, 4번은 국내외 이슈의 밑줄 그리고 견해의 밑줄 그어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동향 분석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그리고 회사의 관심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네, 포스코 자소서 항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특별히 어려운 항목이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묻는 편의한 질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소서에서는 어떤 소재를 매칭시킬지가 훨씬 더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재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포스코 케미칼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번에서 일단 중요한 게요. 왜 포스코 케미칼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원 동기인데 여기에서는 차별화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기업의 특성 그리고 맞춤화 전략인데 요거 어떻게 밀착시켜서 해야 되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자원 관리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제한된 자원의 밑줄 그리고 도전적인 목표 달성의 밑줄. 목표 달성 경험을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이지만 중요한 거는 도전 경험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점이고요. 3번은 이슈와 견해를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의 밑줄, 논리의 밑줄 그어주세요. 포스코와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은요, 직무 역량 세 가지에 대한 기술입니다. 2번은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자원 부족의 문제 상황 짚어주시고요. 해결 과정에서의 계획성 그리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개선된 과정 요것을 좀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 3번, 4번의 경우에는 분량의 차이나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포스코와 묻는 내용이 핵심이 네.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포스코의 자소서 항목을 같이 풀어가면서 작성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뭐 지원 동기, 뭐 직무 역량 그리고 또 뭐 극복 역량, 동향 분석 말은 좀 다른데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포스코의 자기소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 2021년 상반기 채용 분야를 좀 살펴보면요. 네. 20 분야로, 인문사회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20 분야에서는요, 생산기술, 설비기술, 그리고 공정기술, 환경, 안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인문사회는 마케팅, 구매, 재무, 경영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분야 공통으로 항목이 4개씩 제시가 되어 있고요. 분량은 각 1800바이트입니다. 900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전에 조금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1800바이트 정도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분량이 좀 상대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느껴지네요. 그만큼 네. 좀 부담이 될 텐데 선생님 말씀처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네. 준비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일단 마음의 준비부터 하시고요. 네. 분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부담을 네. 가지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자소서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는 핵심을 먼저 밑줄 긋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걸 전체적으로 구성이나 분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자료를 참고할까, 사전에 준비할 게 무엇인가 이걸 짚어보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지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참고해서 써야 될지, 아니면 직무소개를 보고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분량이 너무 많다면은 대표 경험을 두 개씩 이렇게 배치하거나 매칭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좀 구성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자기소개서는요, 직무소개를 먼저 파악하고 쓰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항목마다 어떤 소재들을 매칭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1번 항목이 이제 회사 선택 기준의 밑줄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입니다. 네. 지원 동기를 물을 때요, 우리 기업이 보통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거든요. 이런 패턴으로 묻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차나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KT&G 사기업에는 이렇게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조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바로 지원 동기이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항목을 쓸 때는요. 먼저 내 기준이 이것이고 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회사로 지원했습니다라는 흐름으로 방향을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 이것이다라는 거를 기준을 먼저 써주시고요. 나중에 지원 동기를 뒤따라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소재를 잘 쓰려면요. 우선 우리가 이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업 분야나 인재상이나 아니면 조직 문화나 기업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결을 시켜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은 지원 동기를 좀 탄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인재상이나 경영 철학을 연결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네,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참고하시라고 제가 예시를 한 3개 정도만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에 대한 예시,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기업 특성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를 각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업 분야와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요거예요. 이 포스코에 땡땡 이 사업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지원하는 뭐 생산기술 혹은 마케팅 이런 직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안 되고 이와 더불어 내가 이 분야에 전공을 했다 혹은 전문 지식 아니면 내가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라는 방향으로 쓰실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이 지원 동기 방식인데요. 이번에서 중요한 거는 기준을 먼저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먼저 써주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써주시는 게 좋냐면 네, 제가 선택한 기준은 제가 가진 전공 지식과 능력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라는 기준을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요. 포스코는 이런 분야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직무에 제가 관심이 있고 또 역량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라고 가져오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사업 분야와 연결하는 거는 가장 무난한 방법이면서 회사에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네. 지원 동기에 정말 그 이유를 물어볼 때는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게 궁금하기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가치와 연결하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핵심 가치에서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스코 핵심 가치 중에서 상생윤리 기업 시민이라는 것을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일단 기업의 핵심 가치인 상생윤리 기업 시민을 통해서 성과를 지향하는 이 포스코의 조직 가치가 저의 가치와 부합해서 지원했습니다. 라는 게 중심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기준을 먼저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 기준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조직의 가치와 부합하는가?
그리고 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가라는 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기준을 선택하는 이유를 간략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과의 가치 일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봅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상생 윤리 기업 시민을 통해서 성과를 지향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가치와 저의 가치가 부합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패턴으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요. 기업의 특성과 연결시켜서 지원 동기를 기술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도 핵심은 많은 그 기업의 특성이 있지만 포스코의 특징 중에서 저는 이제 ESG를 이슈로 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을 좀 폭착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이 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써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회사 선택 기준을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선택하는 회사의 기준은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가입니다. 포스코가 이미 지금까지도 탄탄한 기간 산업이자 대표 철강 회사이고 또 글로벌 철강 회사인데 그에 안주하지 않고 ESG 이슈를 중심으로 신기술의 연구 투자를 하고 신기술 개발을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 또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패턴으로 가져오시는 거죠. 네. 세 가지 정도로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이제 표에 써 주신 것처럼 뭐 선택 기준 따로 이유 따로 이렇게 나눠서 굳이 적지 않아도 네. 이제 연결해서 적고 이런 건 뭐 형식은 상관이 없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먼저 그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라고 했으니까 뭐 따로 문단을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준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뒤에 핵심 내용을 자연스럽게 문장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갈식으로 적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이 이제 뭐 많이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직무 역량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원하는 직무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직무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역량을 기술할 때 표현하는 것은 KSA의 조합, 지식, 기술, 태도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처음 시작에 말씀을 드리면 K는 knowledge에서 지식을 얘기를 하고요. S는 skill에서 기술 부분 또는 경험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A의 attitude는 업무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약자로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두 번째 문항은요, 900자씩 써야 되기 때문에 구성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450, 450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지만, 요거를 제가 KSA의 조합으로 쓰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식 부분, 전문 지식. 제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한 지식 한 단락해서 300자 정도 분량을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 경험, S 부분에서 300자 부분 한 단락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 태도에 관한 거 300자 잡아주시면 이제 900자를 잘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제안 방법은 일단 지식 부분 300자, 그리고 경험 과 태도를 합해서 두 단락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600자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일단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KSA를 각각 한 문단씩 제가 구성을 하면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좀 잘 드러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팀 과제라든지 경험들을 좀 뒷받침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다는 태도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불리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경험과 태도를 합쳐서 두 가지 사례로 좀 이렇게 어필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직무 역량을 쓸 때는 아무래도 직무 소개를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기술을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갖췄습니다라고 하려면 그 직무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잘 기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20에서는 제가 이제 생산 기술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고요. 또 인문사회에서는 마케팅을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직무 역량은 포스코 직무 소개 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그것을 기반으로 제가 서머리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생산 기술부터 보겠습니다. 생산 기술에서는요, 재사원, 그리고 재강, 압연, 품질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를 각각 보셔야 되고요. 그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현직자들이 이런 역량들이 필요합니다 해서 각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린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이 이제 재선에서는 공학적인 지식, 특히 금속, 열역학, 화학 지식들이 중요하다. 주인의식, 통찰력, 글로벌 역량, 창의 소통 이런 역량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재강에서는 이제 금속, 기계, 전기, 화학 등의 공학 지식, 그리고 소통, 열정, 글로벌 창의 뭐 이렇게 문제 해결. 네, 압연도 마찬가지로 가공 기술이나 뭐 설비 기계 구조에 대한 원리 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수행 경험이나 데이터 관련 능력, 그리고 동일하게 글로벌 역량 소통 강조를 했고요. 품질에서는 이제 야금학, 조직학, 화학, 재료 평가 등 그리고 국제 표준에 대한 지식, 동일하게 데이터 분석, 통계 지식, 문제 해결 능력 소통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먼저 분석을 하신 다음에요, 이제 공통점을 잘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기술에 제가 공통점을 좀 찾아보니까 지식 K 부분에서는 전공 지식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어필을 해야 되고요. 스킬 부분에서는 실무 경험, 분석력, 글로벌 역량, 문제 해결, 그리고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애티튜드에서는 협업, 소통, 창의, 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제가 지원한 생산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핵심 역량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K, S, A를 하나씩 각각 중요하다고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요. 한 파트. 그 다음 영역에서는 이제 나의 직무 역량이 이것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앞에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일치하는 것, 지식에서 보면 이제 전공자들은 역학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공 공부 수강한 거, 그리고 자격증 공부하면서 내가 지식으로 조금 더 심화시킨 거, 그리고 이슈 공부한 내용들을 갖췄습니다 라고 한 파트 써주시고, 그리고 S 부분에서 는요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습 경험을 써주시되, 많이 없으시다면 팀 과제나 통계 능력, 글로벌 능력을 잘 표현해줬던 어떤 사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티튜드 부분에서는 내가 업무를 할 때 강점이 될 수 있는 내 능력 중에서 협업, 소통, 창의, 열정 중에 하나를 꼽아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생산 기술의 직무 역량을 잘 표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0에서 이제 생산 기술 예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인문사회에서 마케팅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마케팅을 사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직무도 이제 직무 소개 페이지에 가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수, 국내 내수, 그리고 수출, 해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일단 내수에서는 철강 산업과 수요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판매 계약, 투자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정 관리, 생산 일정에 맞춰야 되고, 또 글로벌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파트에서는요, 동일하게 철강 산업, 수요 산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판매 계약, 무역 거래, 국제 통상과 관련된 어떤 지식, 그리고 동일하게 생산 일정과 같은 일정 관리 능력 필요하고요. 협상해야 되고요. 또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어떤 특성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열린 사고와 열정, 글로벌 역량, 문제 해결,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각 보셔야 되지만 조금 공통점으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케팅에서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면 지식에서는 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스킬에서는 분석력, 협상 능력, 글로벌 역량,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티튜드 부분에서는 열린 사고와 소통, 열정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쓰실 때에도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에서 중요한 역량은 이것입니다 라고 한 세 가지 정도를 KSA 골고루 하나씩 꼽아주시고요. 또 그것과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뒤따라서 한 파트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직무를 쓸 때 여기에서 지식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거 예를 좀 들어드리면, 마케팅 이론 배우신 분들, 그 다음에 회계 지식, 투자와 관련된 거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 그리고 국제 이슈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이 있다면 좀 같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S 부분에서 스킬에서는요, 투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시고, 없다면 내가 분석을 잘해서 전략 수립을 하기 때문에 분석을 잘했던 경험을 좀 써주시던가, 아니면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일정 관리, 문제 해결을 잘했던 경험, 글로벌 능력을 잘 보여줬던 경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티튜드 부분에서는요, 업무의 강점이 되는데 경험을 쓰시되 거기에서 열린 사고나 소통 열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마케팅 그 직무 역량을 쓰시는 파트는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무 소개를 활용해서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뭐 포스코 그룹 지원자는 아닌데 네.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진짜 체계적이고 탄탄한 자소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검증이 이미 자소서에서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팁을 꼭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3번 항목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힘들었던 경험 극복 과정을 쓰는 항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 과정을 잘 써주셔야 되는데요. 요 항목도 많이 봤던 자소서 항목일 거예요. 우리가 SK나 LG나 KT 그리고 코레일 등에서도 많이 묻는 항목이거든요. 이 항목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지원자가 아, 이 정도로 힘들었구나, 이 수준을 힘들다고 느끼구나, 아니면 이런 힘든 경험을 겪었구나라는 것을 궁금해서 내는 것은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두 분께 잠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힘든 경험과 극복 과정을 묻는 자소서 항목 왜 제시를 할까요? 그 사람의 본성을 알려고 그럴까요? 네, 네. 얘가 정말 힘든 순간에 어떤 모습이 나왔을까? 이런 게 궁금할까요? 어떻게 네. 생각해요? 저는 사실 네. 이런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전에는 어떤 에피소드를 써야 될까? 뭔가 소재에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어떤 지원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평가자? 평가자 입장에서 보려니까 사실은 그 뒤에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 사람의 어떤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그런 극복 네.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두 분 너무 훌륭합니다. 저랑 자리를 바꾸셔도. 네, 네, 제가 글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 두 분이 정말 답을 잘 해주셨는데요. 힘든 과정 속에서 그 본성, 리질리언스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회복성. 우리 기업에서 이 힘든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들여다본다기보다는 그 극복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릿, 정신, 리질리언스, 회복성, 그것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는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쓰실 때는 이제 그 힘든 경험과 그 극복을 같이 써주는 게 세트예요. 그래서 이 극복 과정이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았거나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거나 이런 소재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소재는 좀 피하는 게 좋고 어떤 소재를 가져와서 좀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것부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깊이 소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이 이런 소재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일단 요 두 가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인데 이게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거. 물론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어려운 업무를 할 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조금 피해를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노력으로 극복한 것이 아닌 것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굉장히 슬픈 가정사, 가족의 병환이라던가 아니면 이별, 사별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정 환경, 부도나 아니면 경제상의 어려움, 이런 환경상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어떤 어려운 점, 갈등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극복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된다거나 아니면 남에 의해서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나의 그 극복 능력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해야 되고요. 반대로 좀 추천하는 소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추천 소재는 세 가지 기준을 조금 보시고 이게 동시에 다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요 사례를 조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 과제이든 팀 과제이든 이런 프로젝트나 대회 단체 활동 중에서 경험을 가진 걸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나의 노력과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좋아졌던 경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세 번째는 이런 비슷한 업무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요 세 가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걸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과제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중간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냐? 계획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수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잘 극복을 했다라는 사례가 있다면 그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한된 자원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했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요. 자원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어려웠던 조건을 마지막에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난이도 문제로 좀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면 요걸 써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과제가 항상 쉬운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과제가 나오거나 조금 어려웠던 거 누구의 도움 없이 해야 되는 건데 그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독학을 했는지 이런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로 쓰시는 분들은 두 번째 자원관리 능력이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시고 첫 번째나 두 번째 예시에 해당되는 사례를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3번 항목 소재까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외 이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본인의 견해를 서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좀 생소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슈를 딱 물어볼 때는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기업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조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기업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이 많이 묻고요. 포스코, 네, 현대, LNC, 그리고 GS, E&R에서 많이 묻고 또 공공기관에서는요. 뭐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SR 환경공단에서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얼마나 동향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했는지 우리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요거를 좀 드러내야 되고 내 견해를 쓸 때에는 논리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회사와 나의 직무와 어떻게 연결을 잘 시킬 수 있느냐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업에서 단순히 이 지원자가 이 부분에서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사실을 알고 있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관심 주제로 시작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잘 끌어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어렵네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 이제 면접용으로 많이 대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거를 이제 단순히 이슈를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직무와 이제 나의 역할에 대해서 연결을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참 까다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예시로 다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네. 이 부분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산업 이슈가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논리적으로 기술하느냐 요거를 A 지원자와 B 지원자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면접도 그렇고 자소서도 그렇고 코로나19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중요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관심 이슈를 물어봤을 때도 우리 지원자들이 많이 코로나 이슈를 얘기를 했어요. 네, A 지원자 방식은 코로나19 이슈가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경제 불황기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쓰는 란에서는 네, 정부가 이런 보조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패턴으로 의견까지 기술을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비지원자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코로나19 이슈로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수출이 부진했고요. 수출 불황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요. 이 철강산업은 이 포스코가 건설이라든지 조선에 조금 집중을 해서 회복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기술 우위를 통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산기술 담당자로서 기술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패턴으로 써줬습니다. 네, 요게 AB에서 보시면 동일하게 코로나19를 이슈로 꼽았지만 결국 A보다는 B 지원자가 회사에 관심이 있고 담당자로서 이렇게 기여하겠다라는 걸 밝혀줬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산업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산업 이슈를 쓴다는 거를 잘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논리를 가져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탈산소화가 이제 정책이 그 철강 산업에선 메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C 지원자는 탈탄소화가 저에게는 관심 있는 이슈입니다. 이것이 철강 산업에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고요. 본인의 의견을 어떻게 기술을 했냐면 향후 이 탈탄소화가 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내 모두 이 철강 산업에서는 이걸 의무사항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쳤어요. 그리고 D 지원자는 똑같이 탈탄소화에 대해서 이슈에 관심이 있고 철강 산업의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포스코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탄소 중립 생산 체제를 이어간다는 것 그리고 신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전략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린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실무자로서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이어줬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시에서 보면은 C 지원자는 그냥 사실을 얘기했고요. D 지원자는 조금 더 포스코 그리고 지원자의 어떤 기여 부분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D 지원자가 훨씬 잘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의 동향은 물론이고 회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의 역할에 대한 이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4번 항목 팁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흐름도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 이슈를 하실 때는요, 일단 이슈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어떤 이슈에 관심 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슈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 미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간략하게 의견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원한 직무 담당자로서 작은 부분이나마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